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연하 캘리그라피 연하입니다. 계속되는 장마로 조금 지치기도 하는데요. 대구는 그래도 다소 큰 피해가 없지만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. 비 피해 입은 곳들이 빨리 복구가 되길 바래요. 자, 오늘은 최서진님 좋은 시 문장 13번째 시간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연하 캘리그라피 학원에서는 상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연하 캘리그라피를 검색해 보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